자, 여러분 간단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상 오늘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쉬우시죠? 그래도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점 부득이하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원래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가 없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이곳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습니다. 그런 대립구도가 지속되면 서로의 양쪽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경기의 동료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너무 넓어서 각 지역마다 원하시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김포 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동두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르실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기 김포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김포가 될 수 있죠. 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합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마음과 염원을 담은 소망상자를 한동훈 위원장님께,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네, 저희 또 김포 시민분들의 마음을 저 창봉에 날리고자 종이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종이 비행기 드신 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와주시고요. 예, 옆에 시민분들이 날려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앞이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리실 때 절대 사람을 향해서 날리지 마시고요. 창봉을 향해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봉을 향해서 날리시는 겁니다. 자, 시민들의,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려주십시오!
네, 조금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니까요. 네.